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한나사 댓글 뉴스 황영진입니다. 임영웅 신곡 히어로로 돌아오다. 임영웅은 지난 4일이었죠. 신곡 히어로를 발매했는데요. 이젠 나만 믿어요 이후 7개월 만에 선보인 곡이어서 팬들에게 어마어마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신곡 히어로는 당초 자동차 광고에 삽입된 노래인데 팬들이 듣고 너무 좋다고 난리가 나서 정식 음반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이 히어로는 트로트 곡이 아닌 팝 장르여서 정말 어려운 노래인데 임영웅 씨가 완벽하게 소화해서 지금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영웅님, 이 모습은 아이돌 같은 게 아니라 아이돌이잖아요. 노래하는 모습 너무 멋져요. 이 곡을 듣고 있으니 안개처럼 우울증이 사라지고 가사처럼 햇빛이 스며듭니다. 이번 신곡은 K-트롯을 겨냥한 듯 하네요. 노래가 너무 고급스럽고 영웅님의 감성 보컬을 잘 살려주네요. 어떤 노래도 다 소화하는 임영웅님, 정말 천재다. 웅장하면서도 세련미가 돋보이는 노래가 중독성이 강합니다. 기다림의 끝에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리듬감도 좋고 음색도 멋집니다. 노래가 미쳤네요. 말이 안 나오네요. 어쩜 이리 멋진 노래가 만들어졌나요? 히어로에게 딱 맞는 노래가 탄생했습니다. 장르를 넘나드는 영웅님, 50대인 나에게 젊음을 안겨준 히어로 대박!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 극성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영웅님, 나랑 듀엣 좀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아이디 팝의 여왕 머라이어 비욘세님이 달아주셨습니다. 아, 임영웅 씨가 이제 이 정도입니다.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임영웅 씨가 트로트에 이어 발라드 그리고 팝 장르까지 완벽하게 장악을 했습니다. 이제 임영웅 씨가 남은 건 딱 하나. 쇼미더머니 우승하러 가세요. 지금까지 대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